너무 좋았던 레전드거든요. 예. 최성훈의 선공으로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아, 지금 5 쿠션을 구사하다가 1 쿠션을 지금 거꾸로 맞췄어요. 예. 그러니까 뒤돌리기를 한번 본 것 같은데 장 쿠션을 먼저 맞아야 되는데 단 쿠션이 먼저 맞았습니다. 예. 이거 뭐 두께를 놓친 거죠. 예. 그러면서 크라운헤드 김재근 선수의 이닝으로 넘어왔습니다. 네. 옆 돌리기. 오우, 들어갔어요. 1세트 남자 복식 11점 승부입니다. 휴원스가 1세트 승이 지금 11승 14패라면 네, 크라운헤드 나오는 그대로도 반대예요. 14승 11패. 일단은 첫 세트가 좋은 팀이 확실히 네, 성적이 좋습니다. 그렇죠. 이어서 김재근의 뒤돌리기. 아, 처음부터 5 쿠션 설계였습니다. 깔끔하네요. 지금 9개 팀 중에서 그래도 제일 뭐 잘하는 팀은 역시 NH 농협카드 그린포스 그다음에 크라운헤드 나온인데 보면 팀원들의 활약이 좀 골고루 다 잘 되는 팀이죠. 예. 이제 크라운헤드 라운도 이제 마르티네스 선수까지 이제 경기력이 이제 올라왔거든요. 팀 리그에서. 그렇죠. 네. 지난 뭐 1, 2, 3라운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, 지금은. 다시 한번 뒤돌리기. 지금 이 힘 조절은 뭐냐면 아하. 김재근 선수가 완벽한 두께를 맞추려고 한 거예요. 예. 지금 이런 게 좀 아주 재밌는 상황이 뭐냐면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쓰면 짧게는 안 빠집니다. 하지만 이 샷의 완벽한 그 포지션 플레이 좀 퀄리티를 높이려다 보니까 이제 나온 실수거든요. 그럼 저런 샷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, 조금 빠른 속도를 쓸 걸. 지금 너무 정교하게 구상했다 이런 후회를 하게 되죠. 다음은 팔라존입니다. 뒤돌리기로 우수하는 팔라존. 짧게 잘 끊어놨죠. 네. 이번엔 비껴치기. 네, 노란 공 처리가 아주 멋집니다. 네. 저렇게 두껍게 쳐서 노란 공을 잘 쿠션 먼저 맞춰서 충돌을 제거하는 모습은 네, 잘 보기 힘든 장면인데 여기서 단 쿠션이 먼저 맞았군요. 근데 두껍게 이렇게 빼내는 장면 보기 좋았네요. 오히려 가장 두께를 편하게 치면서 득점을 해주는 장면인데요. 좀 브릿지가 불편한데 왼쪽으로 지금 스핀을 많이 이용한 샷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. 아, 오른쪽으로 회전을 오히려 빼서 평이한 네, 그런 스트로크를 했는데 아, 옆 돌리기 네. 놓치게 되네요. 2점을 치고는 들어왔지만 지금 2점짜리 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. 예. 지금 이제 김태관 선수가 잘 받아치느냐죠. 역시 브릿지가 불편했죠. 손가락 끝으로만 저렇게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흔들리게 돼요. 예. 손바닥 부분이 바닥에 닿는 게 확실히 안정감이 있죠. 네. 아우, 김채관 선수가 이거
이건 너무 아까운데요. 네, 지금 팔라조 선수가 공승거 보고 아주 실망이 컸거든요. 예. 두 점을 치고 들어왔는데 고스란히 빼앗기게 생겼구나 이런 표정이었는데, 아 여기서 지금은 그러니까 무회전으로 갔을 때 나온 현상인데 지금 이런 게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첫 원쿠션 위치를 조금 더 오른쪽을 치면서 왼쪽 회전을 좀 섞어주면은 저렇게 짧게 빠져나가는 경우는 없어집니다. 장장 단으로 가야죠. 배성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. 3대2. 당점은 12시 당점에서 약간 왼쪽에 들어갔어요. 아 여기서 참 최성원 선수의 당점은 보면은 예, 깊이가 있습니다. 당점을 놓치 실수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. 아, 행으로 들어가요. 네. 지금 뭐 바닥에서 공이 막 점프를 하면서 들어가는 소리가 그 점프라는 소리예요. 지금. 예. 공이 이제 뛰어 오릅니다. 이제. 근데 이 횡단을 구사했을 때 공이 이런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통쾌한 맛이 있어요. 어... 일부러 또 저런 소리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. 당구장 사장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많이 소리에. 싫어하시죠. 네. 예. 옆 돌리기. 처음부터 길게 포크션으로 늘어뜨렸죠. 최성원 오늘 초반 분위기 좋은데요. 혹시 네. 최성원을 1세트로 변경한 카드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최성원 선수가 이제 전성기의 기량을 완벽하게 지금 회복하고 지금 그 이상을 기대해도 될 만큼 뭐 좋은 그런 샷 감각을 보이고 있어요. 뒤돌리기 좋아요. 6대2. 지금은 네. 대회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날카로운 스트로크가 필요하죠. 옆 돌리기인데요. 네. 키스는 잘 빠졌고. 아. 파이널 뽑아냅니다. 제3번 5점. 딱 뭐 맞춤형이지긴 했지만 그걸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. 이렇게 바짝 돌려내기만 하면 나머지 코스는 거의 뭐 자동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각도였습니다. 와우 지금도 예리한 옆돌리기를 맞춰냅니다. 아 너무 좋은데요. 네, 잘 쳐요. 하이런 6점째. 거의 뭐 이번 이닝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. 그렇습니다. 최성원 선수의 두께 감각이 오늘 자신감이 있어요. 그대로 좋은 포지션으로 연결됐죠. 옆 돌리기. 아 들어가요. 7점째. 젠대로 그대로 네, 공이 굴러가고 있습니다. 회전을 좀 줄여서 아주 길게 봤네요. 야, 비껴치기까지 들어갑니다. 세트 포인트.
아, 이렇게 되면 김태관이 앞서 놓친 그 뱅크샷이 네. 너무 뼈 아플 것 같습니다. 1세트를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그라 아 휴스 레전드란 말이에요. 그런데 최성원 카드가 지금 제대로 통하고 있습니다. 예. 마지막은 옆돌리기로 가는데요. 회전이 부족하죠. 네. 어허. 여기선 한 점 남기면 안 되는데요, 이거. 야, 여기서 끝내지 못했습니다. 네.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한 점 남기는 거 좋을 거 아, 당연히 안 좋죠. 예. 근데 공이 너무 뛰어오르면서 백스핀이 그 좀 그 커브가 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공이 이제 튀어오르면서 커브 각이 줄어들었죠. 이거 뭐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이런 예. 느낌이겠습니다. 김재근 좀 부담감이 생겼는데요. 일단 차분하게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. 최성원 선수와 이 김재근 선수는 그 세계 팀 선수권이 있어요. 네. 거기서 또 금메달을 딴 두 선수가 같은 그 국가대표로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딴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죠. 아, 두껍게 맞았는데 사고가 납니다. 아, 네. 뒤돌리기. 아, 이거 김재근 선수 한 번 딱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지금 충돌을 냈습니다. 팔라존 선수가 뭐 기회를 더 이상 줄 가능성이 아주 낮은 그런 상황인데 아 상당히 분해하죠. 근데 너무 좋은 공을 놓친 거거든요. 예. 팔라존이 이번 옆돌리기는 좀 끝내야 될 텐데요. 두껍게 충돌 제거하고 여기서 짧아지게 하는 게 기술이거든요. 아, 그 기술이 통했습니다. 예. 두 선수의 완벽한 조합을 보여주는 네, 첫 번째 세트. 그렇네요. 크라운에트 상대로 항상 열세를 보였던 휴원스의 1세트. 오늘 경기는 좀 다릅니다. 확실히 뭐 최성원 카드가 제대로 지금 맞아 떨어진 그런 첫 번째 세트입니다. 예. 그러면서 세트 스코어 1-0. 휴원스 헬스케어가 앞서 나가면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. 아, 오늘 경기 생각과는 좀 다른 전개예요. 네. 흥미롭게 또 펼쳐질 그런 예감이 듭니다. 예. 자, 이렇게 1세트 남자 복식은 마무리가 됐고요. 이어지는 2세트 여자 복식으로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.